방방곡곡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프로미스나인의 Here We Go 문화유산 유산전. 가자 가자 멤버들. 네. 저희가 오늘 양천왕교에 왜 왔는지 알아요? 왜 왔어요? 왜 왔냐면 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아니 서울에 이런 곳이 있더니 와우 우와 저는 양천향교 해설사 유현숙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향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옛날에 학당이나 막 학교 같은 거라고. 예,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약간 서당 같은 곳이네요. 아, 서당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서당은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교는 지방 향리 자제들을 교육하던 교육기관이었어요. 근데 왜 지방 학교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는 1963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서울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유일하게 남게 된 한계, 향교가 된 거예요. 향교의 건물들을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공부를 하는 공간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명륜당이라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게 진작이 가죠. 공자님을 비롯한 이 성현들을 모시고 제사를 1년에 두 번을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쪽에 배치를 했어요. 향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여기 어울리는 옷을 입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예,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절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예, 들어 네. 올라가 보시죠. 네. 예. 가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1교시 예절 교육을 맡은 김춘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향교에 어울리는 유생복을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저하고 큰 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해보셨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 드릴 때. 오늘 저하고 여자 큰 절을 해볼 거예요. 자, 천천히 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리고 이마에 손등을 올리고 자, 왼무릎 땅에 닿으면서 발끝을 세우고 오른무릎 땅에 닿고 엉덩이가 뒤꿈치 45도 정도 숙입니다. 오른무릎 세우고 천천히 왼무릎 세면서 발은 가지런히 천천히 손을 내리고 바른 자세에서 굴신 예를 갖추는 동작이에요. 이 절이 큰 절이에요. 잘한다고 자신 있게. 저희 막내가 예의범절에 아주 진짜 머리도 쪽졌잖아. 그러네요. 추천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어디 해먹어라. 너무 예쁘구나. 이마에 손 대고 어머머 잘한다. 이마에서 손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 그래서 세우면서 오른무릎 세우고 진짜 예쁘다. 내리고 예뻐라. 멋있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지금은 차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가식을 하나씩 풀어서 꼭꼭 눌러서 예쁜 무늬를 찍어볼게요. 콩 냄새가 나옵니다. 꼭꼭 눌러야 예쁜 무늬가 나와요. 그러네, 예쁘다. 여기 비닐을 이렇게 들면은 잘 빠져요.
아 나는 빨리 해야지 하고서는 세 개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게 하면 예쁜 무늬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예쁜 무늬가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합니까? 걱정한 것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세 개 한꺼번에 테두리가 되게 삐져나와있다. 원래 붕어빵 테두리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 귀여워. 지금부터 이제 차를 우려볼 거예요. 저희 리더 언니가 다도를 매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못 와서 너무 아쉬워요. 오늘 다도 할 때 저희가 장난식으로 다도 하냐고 이랬는데 네. 같이 배워서 하세요, 거기서. 왼손으로 뚜껑을 누르고 따를 거예요. 조금씩 따를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어디다 따르나요? 집중하세요, 집. 죄송해요. 살짝 향을 맡으면서 차 맛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차 맛이 좋습니다. 다시기를 드십시오. 다시기 맛있습니다. 꾸준하게 드시면 건강에도 좋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교시 수학 수업을 할 신형애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셨어요? 수학여행은 좋아했는데. 수학여행은 좋아했는데. 네, 맞아요. 오늘은 조선시대에는 과연 수학을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역사, 수학 둘 다 배로 배우는 거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수학을 그때는 산학이라고 이야기를 산학. 했습니다. 네, 조선시대는 여기에 있는 이런 것으로 계산을 했다고 해요. 뭘까? 뭘까? 두두두두. 윷놀이잖아! 윷놀이? 이렇게 나뭇가지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름을 했냐면 산가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보지 않았나요? 했던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한번 오늘 조선 수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잘하는 친구는 선물도 있습니다. 와, 열심히 대답하자. 아싸, 아싸. 우리는 이제 1부터 놓아볼 건데 L. 1을 과연 어떻게 놓았을까? 이렇게요. 3가지의 1은 네, 이렇게 세로로 한 개를 놓습니다. 맞았나요? 네, 맞았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가론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너네? 다시 배워봐라. 그러면 숫자 2는 어떻게 놨을까요? 2. 1 더하기 1은 2. 좋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산가지 두 개를 놓는 건 숫자 2라고 한다. 그러면 5를 한번 놔볼까요? 1, 2, 3, 4. 아,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놨던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오, 잘못된 게 입력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해요. 본 건 있어, 다들 어디서. 뭐 봤어. 숫자 5는 이렇게 다섯 개를 이제 바뀌어지는데요. 숫자 6 어떻게 됐을까요? 6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기발했어, 언니. 기발했습니다. 계속 놓으면 어때요? 산가지가 계속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네. 하고 어, 네. 이렇게 아 비슷해 비슷해 어, 비슷해요? 비슷해 아 비슷해 비슷해 어, 비슷해요? 비슷해 오케이 비슷해. 어 여기다 이거다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싸 나 10점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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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에 대해서 해봤고요 어땠나요? 어 저는 수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질이 있는 거를 이제 발견했어요. 네, 조선시대에서 아, 발견한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산가지는 이제 주판이 들어온 이후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의 놀잇감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붙어 있는 거를 뗄 거야. Hey you, 지금 뭐해? 잠깐 밖으로 나올래?
네가 보고 싶다고 거울 속에 나 자, 한번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빨리 해. 건드렸어요. 간질, 간질, 간질. 건드렸다, 건드렸다. 야, 건드렸다, 너 끝. 빨리. 이거 바닥에서 하시면 네, 어떤가요? 재밌어요. 자기 손에 있는 상가지가 누가 제일 많이 땄는지 한번 헤아려 봅시다. 상주님은 가지예요. 네가 왜 궁중대 그리고. 저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저희 동점 났어요. 저희 동점이에요. 네. 아 진짜? 우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 꾸러미를 선생님 주겠습니다. 어머 너무 좋아요. 어, 시간이 또 한 시간 또 남았죠? 네. 꼭 과거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어, 무슨 시간이죠, 이제? 이제 음악 시간. 우리 장구치의 시간. 네, 아유, 이제 마지막 3교시 음악 시간입니다. 아~ 우와! 우선은 여기 있는 통영 개타령. 가락을 배우면서 또 가락이 있으면 장단이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장구 두 명, 북 두 명, 노래하는 세 명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끼리 한번 빨리 의논을 해보세요. 그럼 나 북 해볼래. 그럼 저랑 지현이가 북을 하겠습니다. 북을 북. 자 그럼 내가 할게. 좋아 좋아. 세영, 지원 이렇게 장구부 하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동땅 동옳지 동옳지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 우와. 우리 북은 요 가운데 어 여기 태 있는 딱 네. 시작. 동. 동. 그렇지. 동. 손을 이렇게 걷어서 이게 걸리지 않게. 크, 재구만. 아. 언니.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배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게이야, 게이야. 게이야, 게이야.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멍멍멍멍 멍멍 멍멍 지지를 마라 지지를 마라 멍멍 하영 학생 옆에 네 네, 한번 멍멍 시작 멍멍 멍멍 아우, 네, 예쁜 멍멍이에요. 어, 누가 터프한 멍멍이 한번 해주세요. 멍멍 자, 우리 여기 멍멍 할 때는 장단을 조금 강하게 쳐주세요, 강하게. 우리 그러면 연주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해볼게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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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야, 게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다시 한번 우리 얼씨구 좋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자, 얼씨구! 좋다! 오늘은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 양천향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배워봤는데 우리 멤버들 재미있었나요? 너무 재밌어요. 네, 서울 안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향교가 있는지 몰랐고 또 이렇게 알게 돼서 기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많은 지역별 문화유산 행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재청 문화유산 유유자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알아봐 주시고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을 감상하시려면 문화유산 채널 유튜브를 참고하여 주시옵소서. 네, 프로미스나인의 Here We Go 문화유산 유유자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저희? 오늘 다 같이 배운 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른발. 안녕. 안녕. 안녕히 가시옵소서. 제시.